그렇죠. 중상자 3명 중에 2명은 참전병원, 1명은 다른 병원. 그럼 경상자 4명 중 3명, 그렇죠. 경상자 4명은 전부 안전병원 이송을 했습니다. 현재 제일 저, 유교소발 사항은 이 건물 내에서만 9개 업체, 하청업체 약 78명이 작업 중에 있었습니다. 그게 현재까지 일부 노란을 쪽으로 좀 나가주세요. 지금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명칭은 한국 익스프레스가 되어 있습니다. 금일 4월 29일 13시 32분에 발생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화재가 추진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상황까지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샌드위치 칸으로 총 3동, 3동은 기축 중인데 그 중에 A, B, C 동 중 B동이 되겠습니다. 건물 연면적은 약 4,900m가 되겠습니다. 그 물류창고 신축 작업 중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고 그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 현재 그 잔불 정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내부 인명 검색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동원 인원은 소방과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총 260명, 동원 장비도 총 61대가 동원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가 발령돼서 인근에서 지원대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출동대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제일 그 중점 사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총 7명이 발생했습니다. 사망은 4명, 중상 1명, 병상 2명이 되겠습니다. 사망자와 중상자, 처음에는 중상으로 파악됐다가 사망 판정이 돼서 사망 4명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. 인원파 각 환자별 인적사항은 파악이 됐지만 현재 여기서 인적사항 세부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하청업체 B동에서만 9개 업체 78명이 현장 작업 중이었습니다. 현재 이 78명에 대한 소재를 다 파악 중인데 일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. 그 직원은 추후 인명 검색을 통해서 인명 피해가 추가로 확대될 우려도 있겠습니다. 더 세부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약 1시간 후에 더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그럼 저희 이천 소방 사장님께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1시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본인 성함하고 직책 좀 말씀해 주세요. 다시 한번 말씀. 본인 성함하고 직책이요. 저는 이천 소방서 재난 예방과장 박수종입니다.